뉴욕 기다린 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다음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지난 영상 올려드린 2019년도 4월 15일자 미국 입국 심사 긴장되고 짜증나 이렇게 해보세요 내용입니다. 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뉴욕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속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설렘을 갖는 분들, 그리고 피곤함에 힘든 마음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입국심사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줄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도 빠릅니다. 자, 저 앞에 보시면 상단 천장에 붙어있는 사인 꼭 잘 보셔야 되고요. 세 가지가 구분이 돼서 지나가는 길을 미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은 왼쪽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입국 수속장까지가 좀 멀긴 해도 가시는 동안에 공항의 활주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저 앞에 천장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정표 중에서 맨 왼쪽 보시면 Global E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쓰셔야지만 되고요. 자, 이제 입국장을 거의 돌아오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사인인데요. 왼쪽의 라인, 중간 라인, 그 다음에 오른쪽의 라인을 구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왼쪽 라인으로 쓰셔야 되고요. 승무원들도 이쪽을 지나가게 되죠. 자, 이쪽은 역시나 한가합니다. 뭐 두세 사람 비행기를 다 타고 오신 분 중에서 두세 사람밖에 없으시고요. 아무 기계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착하신 다음에 영어가 편하신 분,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영어보다는 뭐 편하신 랭귀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스캔을 저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정보를 읽게 되고요. 자, 이 기계들의 밑에 보시면은 지문을 찍는 그린 색깔의 스캔 라인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 색깔의 여권과 영주권을 넣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잘 보셔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속 시간은 대충 1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른 분이 저렇게 넣으시는 패스포트 여권을 저렇게 넣으시는 모양을 보실 수 있고요. 자, 펼쳐서 넣으셔야 되겠죠. 네. 다음에 이쪽에 엔트리 시스템을 사용을 끝나시게 되면 바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렇게 넣는 방향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저렇게 넣는 방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려움 가지실 거 하나도 없고요. 저기에 서 있는 이민국 세관 직원 없습니다. 만약에 불편하셔서 랭귀지 쪽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계를 잘 사용을 못하실 때에는 사람을 부르셔도 됩니다.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있습니다. 뭐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말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죠. 자, 이렇게 보시고 나서 작성이 끝나면 세관 신고서를 예전엔 종이로 했지만 그냥 보시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탑승 항공기 정보, 내가 타고 온 항공기 정보 확인하시고 예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저렇게 종이가 프린트아웃이 됩니다. 이 종이는 꼭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왜냐고요? 나가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저렇게 프린트가 돼서 나오면 종이 프린트를 확인하시고요. 내가 사진까지 찍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 사진이 찍혔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오른쪽 끝으로 쭉 걸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민국 세관 직원에게 주면 되고요. 왼쪽 방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무엇 하는 방이냐고요. 이쪽 방으로 들어가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네, 지금 왼쪽은 일반적으로 수속을 하는 장소이고요. 오른쪽이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으로 나온
길입니다. 왼쪽은 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3, 40분은 기본입니다. 자, 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입국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 서류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저 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를 기다리다가 내 문제점에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거기서 해결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직원에게, 이민국 직원에게 내가 출국에 허락을 받... 자,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 쭉 걸어 나오시게 되는데 한 30m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입국 심사장인데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칸은 많은 것 같지만 직원들은 한두 명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실 겁니다. 대략 뭐 몇백 명이 서 있죠. 자,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게 되면 짐을 찾는 곳을 보시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뒤돌아서서 입국 심사대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줄이 많습니다. 저 줄을 오랜 동안 기다리는 거 힘든 일입니다. 긴장도 되시죠? 자, 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데 내 가방 유심히 봐야 됩니다. 뉴욕은 특히 가방에 도난이 많습니다. 검은색 그 다음에 이민 가방들이 비싼 경우에는 정말 분실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가능하시면 팁을 드리면 저렇게 짐이 나오는 홀이 있습니다. 그 홀 앞에 서 계셔서 내 짐이 나오는 것을 먼저 보시고 이렇게 레일이 돌 때 픽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카트요. 카트는 한국하고 다르게 무료가 아닙니다.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은 5불입니다. 5달러가 되는데요. 매년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7달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조만간 10달러도 될 것 같습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포터라 그래서 따로 짐을 이동시켜 주시는 분을 부르셔도 되겠죠. 하지만 돈이 비쌉니다. 팁까지 주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짐 찾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제가 백을 지금 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백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받았고요. 모든 짐 제가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 세관 신고를 바로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저렇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간단하죠?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미국 입국 심사 긴장되고 짜증나, 이렇게 보세요 편 꼭 한번 보시고요. 가능하시면 가입을 하시고 편리하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바로 주차장입니다. 뉴욕 기다리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욕 도착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말씀드린 대로 안 보신 분들, 지난 영상 2019년 4월 15일자에 미국 입국 심사 긴장되고 짜증나, 이렇게 해보세요. 꼭 보세요.